삽살개는 한국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. 털빛에 따라 가장 흔하게는 청삽살개와 황삽살개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색과 무늬가 있다. 천연기념물 제368호 삽살개 혹은 삽살이라 불리며 온몸이 긴 털로 덮인 장목견이다. 우리나라엔 진돗개와 풍산개 등 다양한 토종 견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은 삽살이야말로 외형과 체질, 문화적 의미 등 다양한 면에서 가장 한국적인 개라 평가한다. 의구총, 의로운 개가 묻힌 무덤. 규모로 봐선 사람의 것과 다를 바 없는 이 묘의 주인공은 삽살개다. 개 주인이 장을 갔다 오다가 술이 취해서 길가에 누워 자게 됐고 그때 들판에 불이 일어나서 그 주인이 죽게 되었는데 개가 그 가까운 냇가에 물을 묻혀다가 주인을 살렸다라는. 무려 2000년 가까이 삽살개는 민초들에게 가장 든든한 반려동물이었다. 심지어 새 집을 지으면 나쁜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일부러 삽살개를 키우기도 했다. 든든한 수호견 삽살개. 그 의미는 이름에도 담겨 있다. 쫓아낸다는 뜻의 삽이라는 말에 애군을 뜻하는 사리부터 바로 삽살개의 어원이 된 것. 삽살개 그림이 흔했던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. 하나는 삽살개의 그림 자체가 액막이라 믿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우리 민가에 삽살개가 흔했다는 뜻이다.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과거의 이야기다. 2000년 민족의 반려견 삽살개. 그 위기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됐다. 1930년대 조선을 강점하고 있던 일제는 대대적인 개 사육에 나선다. 전쟁에 쓸 견피를 얻기 위해서였다. 이 과정에서 특히 장목견인 삽살개들은 거의 멸종 단계에까지 이른다. 대구시 외곽의 한 사육장. 이곳의 정확한 명칭은 한국 삽살개 보존협회 산하의 육종연구소.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삽살개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.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순종 삽살개의 개체 증식. 네, 저희 삽살개 보존협회에서는 99년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전국에 무료 분양을 시작을 해서 현재는 한 3천 마리 정도가 이제 전국에 분양이 돼서 혈통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. 여기 나란히 선 녀석들은 이 안에서 4대째 순수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삽살이 가문. 보통 3대 이상 자연 증식이 진행되면 일단은 멸종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. 문명의 시대 이래 인류에게 개는 사육되는 가축이 아닌 문화의 한 축으로 등장해 왔다. 그래서 삽살개는 이 땅의 고유종이며 우리 문화의 소중한 유산이기도 하다.